미국 은행에서 시작된 금융권위기가 세계적 투자은행 크레딧 스위스로 번지는 등 전 세계가 은행 연체도산 공포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연방금융당국이 실리콘밸리뱅크와 시그니처은행 인수의향서를 내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의 28세 한인 여성이 남자친구에 의해 피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연방정부의 푸드스탬프 추가 지원금이 중단됨에 따라 민권센터가 식량 배급 활동을 더 확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은 TKC 뉴스 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6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번째 소식입니다. 실리콘밸리뱅크 등 미국은행에서 시작된 금융권 위기가 세계적 투자은행 크레딧 스위스로 번지는 등 전 세계가 은행 연쇄도산 공포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크레딧 스위스는 어제 예금 지급 등 유동성 위기에 봉착해 주가가 급락했으며 스위스 중앙은행으로부터 약 580억 달러, 약 70조 원을 긴급 대출받아 가까스로 위기를 넘겼습니다. 크레딧 스위스는 또 최대 30억 스위스 프랑, 약 30억 달러의 채권을 발행하는 등 유동성 공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어제 크레딧 스위스의 주가는 유동성 위기설이 확산되면서 장중 한때 31%까지 폭락했다가 24.2% 하락으로 마감됐습니다. 크레딧 스위스의 유동성 위기는 전날 연내 사업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회계 내부 통제에서 중대한 문제점이 발견됐으며 고객 예금이 계속 유출되고 있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은행 최대 주주인 사우디 국립은행이 추가적 자금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위기감이 확산됐고 스위스 정부가 즉각 유동성 공급에 나섰습니다. 크레딧 스위스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적 은행 중 유동성 지원을 받은 첫 은행이 됐으며 이 은행과 거래 중인 은행들도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연방금융당국이 실리콘밸리뱅크와 시그니처은행 인수의향서를 내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연방예금보험공사가 투자은행인 파이퍼 샌들러를 두 개 은행 매각을 진행할 경쟁 입찰 주관사로 선정했다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연방예금보험공사는 이들 두 개 은행의 일괄 매각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만약 일괄 매각이 여의치 않으면 분할해서 매각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예보는 인수의향서 제출 전에 은행업 허가를 받은 응찰자에게만 두 개 은행 재무 상태 열람을 허용할 것이며 이는 사모펀드보다 기존 은행권의 인수 우선권을 주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또 블룸버그 통신은 대형 사모펀드인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가 실리콘밸리뱅크의 대출 채권 인수를 원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예보는 지난 12일 밤 실리콘밸리뱅크 매각 입찰을 실시했으나 PNC 파이낸셜 서비스와 로열뱅크 오브 캐나다가 응찰을 포기해 연방정부가 긴급회의 끝에 예금 전액 보장이라는 구제 조치를 발표했었습니다. 뉴욕의 28세 한인 여성이 지난 10일 남자친구에 의해 피살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뉴욕시경은 지난 10일 오전 9시 40분쯤 28세 한인 여성 켈리 곽이 브루클린의 베드포드 스타이브슨의 한 아파트 거실에서 피살된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곽 씨는 발견 당시 얼굴의 일부가 함몰될 정도로 심한 외상을 입었고 온몸이 타박상을 입었으며 많은 양의 피를 흘린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시신 상태를 감안했을 때 최소 발견 하루 전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으며 둔기에 의한 폭행 및 목이 졸려 숨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곽 씨 가족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했고 당시 아파트에서 곽 씨의 남자친구인 32세 남성을 체포했으며 이 남성은 당시 마약을 복용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숨진 곽 씨는 뉴욕 퀸즈 플러싱에서 태어난 한인 2세로 퀸즈보로 커뮤니티 칼리지에 재학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1일부터 연방정부의 푸드스탬프 추가 지원금이 중단됨에 따라 민권센터가 플러싱에서 진행해온 식량 배급 활동을 더 확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일부터 연방정부는 팬데믹에 따른 푸드스탬프 추가 지원금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3월부터 뉴욕주 수혜자는 추가 지원금이었던 95달러가 줄어든 액수를 받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그동안 플러싱 일대에서 식량 배급 활동을 펼쳐온 민권센터 김갑송 국장은 본방송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식량 배급량을 더욱 늘릴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95불이면 그게 큰 액수가 아닌 것 같은데 전체 가정으로 따지면 최고 한 450불까지도 수입이 줄어들 수 있어요. 벌써부터 그 3월달 들어서부터 저희들 줄이 더 길어지고 있어요. 그 음식도 지금 보통 한 350 가정 정도에 저희들 지급을 하고 있고 음식을 이제 더 많이 마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플러싱 빈곤 퇴치 운동을 펼치고 있는 재단들이 있어요. 로빈후드 재단 등. 그래서 그런 데들에서 그동안 거의 10만 불 가까운 재원을 마련을 했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한인 뭐 은행 유뱅크 같은 곳에서도 저희들 지원을 해줬고 그래서 저희들 이제 그런 기금을 확보해서 이런 그 식품 나눔 서비스에 더 보태서 지금 그 일을 할 계획입니다. 민권센터는 여러 기관의 후원과 시 지원금 등을 통해 최대 400에서 500명까지도 식량을 나눠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식량 배급 활동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많은 한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나눠드리는 게 아주 기본적인 식량이거든요. 과일이나 채소나 이런 것들인데 특히 한인분들 같은 경우 조금 이런 데 오셔서 음식을 받아가는 걸 좀 거리시는 경우들도 상당히 있는데 될 수 있으면 많이 오셔서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식량 배급은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플러싱 자유유대교당에서 진행되며 지역과 소득, 국적에 상관없이 누구나 식량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12시까지 오시면 되는데 보통의 경우 12시까지 오시면 많이 늦어요. 이 줄이 이미 많이 길게 서 있기 때문에 보통 아침 일찍부터 사람들이 줄을 서 있기 때문에 뭐 딱 몇 시까지 오시라고는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가능하면 일찍 오시는 게 이제 음식이 바닥이 나서 못 받고 가시는 그런 경우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찍 오시는 게 좋습니다. 한편 김갑송 민권센터 국장은 식량 배급에 많은 인원이 몰리는 만큼 도움의 손길도 절실하다며 활동을 함께 펼칠 자원봉사자들도 모집 중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민권센터의 식량 배급 활동 봉사 참여와 후원에 대한 문의는 전화 또는 민권센터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가능합니다. 뉴욕과 뉴저지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뜻을 모아 교통혼잡세에 반대하는 코커스를 발족했습니다. 뉴욕 공화당의 니콜 말리오타키스 하원의원과 뉴저지 민주당의 조시 고타이머 하원의원이 힘을 합쳐 교통혼잡세에 반대하는 코커스를 발족했습니다. 말리오타키스 의원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오늘 교통혼잡세에 대한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하기 위해 여기에 왔다고 밝혔습니다. 두 의원은 코커스의 세 가지 우선순위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는 교통혼잡세가 환경 개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해야 한다는 것과 운전자들을 교통혼잡세 시행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타격으로부터 보호하는 것, MTA가 받은 연방지원금을 감사하는 것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MTA가 그동안 수십억 달러의 연방지원금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재정 적자를 주장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전면적 감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반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MTA 대변인은 원활한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통혼잡세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일부 승객들은 교통혼잡세가 MTA의 적자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MTA가 재정적으로 운영에 차질이 없어야 뉴욕시 대중교통 시스템이 유지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교통혼잡세는 당초 2021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연방교통부에 의해 아직까지 시행이 보류된 상태입니다. 미국 무인기 리퍼가 흑해상공에서 임무 수행 중 러시아 전투기에 충돌해 추락한 가운데 국방부가 사고 당시를 촬영한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오늘 아침 러시아의 수호이 27 전투기가 미국 무인기 MQ-9에 충돌하다시피 할 정도로 가까이 접근해 위협하는 47초짜리 동영상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이 동영상에 따르면 수호이 27 전투기가 미국 무인기에 빠르게 접근해 무엇인가를 뿌리고 달아나는 모습이 담겼으며 국방부는 수호이 27이 무인기의 뒤에서 접근해 연료를 뿌리는 모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수호이 27 전투기가 연료를 뿌리고 달아난 뒤 다시 두 번째로 이 같은 시도를 하다가 미국 무인기의 프로펠러를 들이받았고 무인기가 추락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이 동영상을 통해 러시아가 의도적으로 미국 무인기에 도발을 한 사실이 명백히 입증됐다며 러시아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러시아 정부는 우리나라의 국경을 사수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며 국경에 접근한 미군의 행위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021년 코로나19 쇼크 등으로 임신 중 또는 출산 뒤 사망하는 여성의 비율이 5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2021년 한 해 전국에서 1,205명의 임산부가 목숨을 잃었고 이는 2020년 사망한 임산부 861명보다 40%나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임산부 사망률은 2019년 10만 명당 20명, 2020년 10만 명당 24명에서 2021년 10만 명당 35명으로 치솟았으며 이는 196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임산부 사망 원인은 폐색전증 등 심혈관계 문제와 과다출혈, 고혈압, 합병증 등이 많았으며 특히 2021년 코로나19의 대유행이 사망 급증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인종별로는 흑인 임산부 사망률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2021년 기준 10만 명당 69.9명으로 백인보다 2.6배나 높았습니다. 즉 전체 인구에서 흑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14%지만 임산부 사망에서 흑인 여성의 비율은 30%로 인구 비례의 2배에 달했습니다. 또 히스패닉계 임산부 사망률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아메리카 원주민과 알래스카 원주민 임산부의 사망률도 높았습니다. 뉴욕시 국립학교에 배치된 안전요원이 코로나19 이전보다 급감해 학교 안전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뉴욕시 독립예산국은 지난 2월 말 기준 뉴욕시 각 학교에 근무 중인 안전요원이 약 3,900명에 불과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팬데믹 직전인 지난 2020년 2월보다 1,200명, 무려 25%나 감소한 것이며 특히 지난 2019년 5,500명보다는 1,600명이나 줄었습니다. 또 지난해보다 832명이 줄었으며 학교 안전요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도 계속 취소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안전요원이 급감한 것은 뉴욕시 교육 예산의 감소에 따른 것으로 뉴욕시의회는 2021년 예산에 안전요원 천여 명의 인건비 등을 삭감했습니다. 또 2023 회계연도 학교 안전 예산도 3억 9천만 달러로 전년에 비해 또다시 3,700만 달러나 삭감되면서 다시 안전요원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달 생산자 물가 지수가 소폭 하락해 인플레이션이 다소 진정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연방노동부는 어제 지난달 생산자 물가 지수가 전월보다 0.1% 하락했으며 이는 0.3% 상승할 것이라는 전문가 전망과 달리 예상외로 내림세를 보인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 지난 1월 상승폭 0.3%보다도 크게 완화된 것으로 물가가 내리고 있음이 입증됐습니다. 2월 생산자 물가 지수는 1년 전보다는 4.6% 올랐지만 이 역시 1월 상승폭 5.7%보다는 낮았습니다. 다만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생산자 물가 지수는 1월보다 0.2%, 1년 전보다 4.4% 각각 상승했지만 1월보다 상승률이 낮아진 것입니다. 생산자 물가지수는 소비자 물가지수의 선행지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앞으로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도 누그러질 가능성이 크며 인플레이션 장기화 우려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연방상무부는 지난달 소매 판매가 전월보다 0.4% 감소했으며 이는 지난 1월 3.2% 큰 폭 증가에서 감소로 돌아선 것으로 소비과열이 진정되면 물가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관측을 낳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에 이어 크레딧 스위스로 유동성 위기가 번지면서 기업들의 투자 위축들이 예상돼 국제 유가가 급락했습니다. 어제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배럴당 5.2% 하락한 67.61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의 배럴당 가격이 70달러 이후로 추락한 것은 2021년 12월 3일 이후 1년 4개월여 만에 처음입니다. 또 런던 ICA 선물거래소의 5월물 브렌트유도 5% 가까이 급락해 배럴당 73달러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처럼 유가가 급락한 것은 은행권 위기가 경기를 둔화시키고 기업 투자 위축을 초래해 유류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평가받는 금값은 다시 금융위기를 틈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금은 온스당 1.1% 오른 1931.3달러에 마감해 지난달 1일 이후 6주 만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일본 출국을 몇 시간 앞둔 어제 아침 북한은 동해상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한 달 만에 ICBM을 또 발사한 건데 윤 대통령은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홍영재 기자입니다.
하얀 불꽃의 꼬리를 만들며 하늘에서 내려오는 물체가 한순간에 여러 갈래로 흩어졌다 사그라집니다. 일본 항공자위대 소속 전투기가 오늘 오전 8시 19분쯤 홋카이도 서쪽 지역에서 촬영한 북한 미사일 추정 물체입니다. 우리 군은 오늘 오전 7시 10분쯤 북한이 평양 순안 일대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한 사실을 포착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고각으로 발사된 미사일이 약 1000km를 1시간가량 비행한 뒤 동해상에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고도는 6000km로 추정되는데 비행거리와 고도가 지난해 11월 고각 발사된 화성 17형과 상당히 유사해 군은 화성 17형일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ICBM 발사로는 지난달 북한이 발사한 화성 15형에 이어 한 달 만인데 군은 다만 탐지자산으로 수집된 정보가 과거 화성 17형과 일부 다른 점도 있다며 정밀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군 당국은 수집된 정보로 볼 때 북한이 지난달 열병식에서 공개한 고체 연료 ICBM일 가능성은 낮다는 판단입니다. 지난해 화성 17형 발사 시험장에 김정은 위원장이 딸 김주혜를 처음으로 대동해 등장시킨 만큼 군은 이번에도 두 사람이 발사 현장을 직접 참관했을 가능성을 따져보고 있습니다. 북한의 ICBM 발사 이후 대통령실은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출국을 앞두고 NSC에 참석해 북한의 무모한 도발은 분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한미일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하라고 당부했습니다. SBS 홍영재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9만 2천 건으로 일주일 새 무려 2만 건 감소했고 4주 이동 평균 청구 건수는 1천 건 증가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성관계를 가진 뒤 13만 달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난 포르노 배우 스토미 다니얼스가 어제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맨해튼 지방검찰청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021년 미국 공항 등 입국 심사장에서 입국이 거부돼 한국으로 돌아간 한국 국적자가 2,811명으로 조사돼 전년 대비 17% 증가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뉴저지 주하원 교육위원회가 그동안 고교 졸업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매년 봄에 10만여 명의 고교 1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던 졸업학력 측정 시험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북한 등 범죄 집단이 훔친 암호화폐를 돈 세탁해준 암호화폐 플랫폼 친믹서가 미국과 독일 사법당국의 공조로 덜미가 잡혔으며 4,600만 달러 이상의 가상화폐를 압수했습니다. 하원 정부감독위원회 제임스 코머 위원장은 어젯밤 팍스뉴스에 출연해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과 동생을 포함해 바이든 일가 6명에서 7명이 부패 행위에 연관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제 오후 6시쯤 맨해튼 190 스트리트와 브로드웨이 교차 지점에서 도난 신고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어린이 2명을 포함 6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에릭 카세티 전 로스앤젤레스 시장이 지명 20개월 만에 어제 연방 상원에서 인도 주재 미국 대사 인준을 받았습니다. 3월 16일 목요일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